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Bible English 캄코라 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Amen. 자, 같이 읽어볼까요?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해봐, 다시.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이게 저희 주제예요. You are more than a conqueror through him who loved us. 자, 믿음으로 영어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있다. 자, 믿음으로 삶을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뭐가 문제다? 믿음이 없는 문제죠. 믿음이 없는 문제. 자,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 내가 근데 믿음이 뭐야? 없다. 그래서 뭐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니다. 저희.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게 뭐였습니까? 명사는 뭘로 연결할 수 있다? 명사를 전치사 명사로 수식할 수 있다. 이거 배운 거예요. 그죠? 명사를 뭘로 수식할 수 있다? 전치사 명사로. 이게 뭐다? 꼬마 영어다. 꼬마 영어, 꼬마 영어. 그래서 저희가 꼬마 영어 편을 봤고요. 우리 집에, 나의 집에 있는 예수님, Jesus in my house. 나의 교회에 있는 예수님, Jesus in my church. 나의 교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님, Jesus in my church. 우리 집에서, 나의 집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 Jesus in my house.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너무 길다 하더라도 뭐예요? 영어는 간단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뭐냐면 방법 전치사를 볼 거예요. 방법 전치사 정말 중요하거든요. 방법 전치사. 오늘 어려운 거 보면서, 아,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볼게요. 세 가지. 일단 of 하나 보고요. 뭘 본다고요? of. 그 다음에 by 하나 보겠습니다. 뭐 본다고요? by. 그리고 그 다음에 in 볼 거예요. 자, 어제 배웠을 때는,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는 in은 공간이랬죠? in은 뭐라 했어요? 공간. 자, 방법으로 in은 행동입니다. 뭐라고요? 행동. 행동. 방법으로 이는 뭐라고? 행동하고 올 때 쓰는 거, 행동할 때. 그렇죠? 방법으로 이는 한번 써볼게요.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 오케이? 해볼게. 행함이 있는 믿음. 뭘 하고 있어? 믿음이 뭘 하고 있지? 행동을 하고 있어. 해봐. Faith in action. Faith in action. Faith in action. Faith in action. 아주 쉬워, 아주 쉬워. Faith in action. 자, 그리고 봅시다. 빨간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야. 오케이? 여자는 뭐지? I'm a woman. 자, 호랑이는 영어로 뭐랬어요? 타이거 아니랬죠? 그치. 호랑이 영어로 뭐라고? 타이거예요. 타이거. 셀 수 있는 명사 항상 어가 붙어야 됩니다. 책상은 영어로 뭐예요? 테이블. 특별한 책상은? 더 테이블. 일반 책상은? 보통 책상은 테이블. 특별한 책상은 더 테이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뭐가 붙었다? 더가 붙었어요. 자, 우리는 원래 뭐예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뭐가 돼? 특별한 사람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밥 내가 쏠게. 영어로 뭐랬어요? I'm the man. 자, 제가 오늘 밥 쏠 거야. 뭐야? He's the man. He's the man. 야, 우리 집에서는 우리 엄마가 짱이야. My mother is the mother. My mother is the mother. 더가 붙으면 뭐가 된다? 특별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야? The savior. 예수님 뭐야? The Lord. 예수님 뭐야? The King. 예수님 뭐야? The Teacher. 예수님 뭐야? The Way. 예수님 뭐야? The Truth. 특별하면 더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뭐다 까먹었어. 자,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야. 쉽게 가는 거야. 행동 뭐라고? In a red dress. 얼마나 쉬워, 그죠? 해봐시자. Woman in a red dress. 야, 저기 빨간색 옷 입은 여자가 있네. 시작. There's a woman. In a red dress. There's a woman in a red dress. 자, 특별한 여자는 뭐야? There's the woman. 저기 그 여자가 있네. 저희 와이프가 수업할 때 제발 욕지 마지 말라고 맨날 그러는데 수업할 때는 욕을 해야 맛있어. 자다가 깨 왜? 내 욕하는 자고. 뭐야, 분명히 뭔 소리 들었는데. The man, the woman. 그죠? 그래서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 뭐라고? Woman in a red dress. 제가 어제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어요, 지금. 여러분 잠 다 못 자셨죠? 저도 잠 못 잤어요. 선생님은 잠 안 자고 와서 수업하는데 학생들은 잠 안 자고 와서 수업에서 출신 자. 하나도 잠 안 자요. 제가 어제 무슨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지금 기도하느라고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자, 세 가지 갈게, 세 가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죠? 그런, 그런 표정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제. 자, of, by, in이야. 자, in은 뭐라고? 행동. 됐죠? 그래서 옷을 입은 여자 뭐라고 하면 돼? in a red dress. 자, 어때, 이런 거 어때요? chef outfit이랄까? chef's outfit. chef 알죠? chef. chef's. chef's 해봐, chef's. chef's out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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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입은 거야. 무슨 놈이야? 옷 갈아입는 방을 뭐라고 하지? fitting room. fit이 옷 갈아입다는 뜻입니다. fitting. 해봐, fitting. fitting. 자, 요리사는 뭐 영어로? a cook. a cook. 그죠? chef's outfit을 입은 요리사는 뭐야? in a chef's outfit. 쉽게는 cooking dress. cooking dress. 해봐, cooking dress. cooking dress. 그쵸? 아니, 그래서 요리사 옷을 입은 사람 뭐라? a cook in a chef outfit. chef's outfit. 됐죠? 그래서 이내 뭐가 있다고? 이내 행동이 있다. 그죠?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뭐라? Faith in action. Faith in act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of 갈게요. 자, 이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르는 건데, 자, of 두 가지로 갑니다. 자, of는 다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학교에서? 그죠? of는 다 전라도요. 조국의 민족의 영광의 그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이 세상신의 그 이래죠. 어부는 뭐로 배웠어요? 다 의라고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어부를 장소일 때는요 소속으로 갑니다. 뭐라고요? 속한 거, 속한 거. 뭐라고? 속한 거로 갈 거야. A leg. 해봐. A leg of the table. A leg of the table. 자, 이렇게 가는 거야. leg야. 다리, 다리. 자, 일반 아는 다리, 특별한 다리, 보통 다리, 특별한 다리 더. 보통 다리 뭐야? 어지요. 그래서 자, 테이블은 뭐야? 특별한 테이블 더. 우리가 서로가 알고 있는 테이블에 뭐야? 어떤 한 다리죠. 뭐예요? 다리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테이블에 속해 있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나올 때 뭐라고? 소속이야. 장소일 때는 소속입니다. 그러나 어부가 방법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어부가 방법으로 쓰일 때는 뒤에 사람이 나옵니다. 뭐라고? 뒤에 사람이 나와요. 원래 노트가 있는데, 그 책이 있는데 여러분은 없죠? 다 쓰셔야 돼요. 쓰면서 공부해야 돼요, 원래는 다. 그게 좋은 거야. 자, 이럴 때는요. 이 사람이 한 거야. 이 사람이 한 거. 자, 예수님이, 자, 어제 했어요? 어제? 어제? 저짝 위는 뭐랬어요? Above. 바로 위는 뭐랬어? Over. Over. 내 위는 뭐야? on. 내 안에는? in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요. 저 짝에 있다, 거지? 이 짝으로 오셨다가, 내 위에 임했다가, 내가 믿음으로 뭐야? 내재화 시켰다 그랬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은혜가 내재화에 됐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달라고 해야 돼요. over me, over me.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 저 짝에 계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까지 갑니다. 말씀으로 하면 말씀 따라하자. 말씀이 육신이 되게. Faith in the flesh. 시작. Faith in the flesh.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 In the flesh. 어디 안에서? 육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해봐. Faith in the flesh. 육체 안에서 역사한다. 역사를 뭘로 그냥? In으로 말하면 돼. In. 오케이? Faith, 해봐. 다시. Faith in the flesh. 자, 이렇게 나오면요. Of Jesus는 예수님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제가 어제 쏟아 부었다를 보냈어요. 온 미랬죠? 그죠?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뭐라고 한다고? Of Jesus.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야. 자, 찰리가 한 거 뭐야? Of Charlie. 해봐. Of Charlie. Of Charlie. Grace 한 거 뭐야? Of Grace. Of Grace. 자, 예수님이 나에게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냐? The love of Jesus. On me. 해봐. The love of Jesus on me. 이게 그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사랑. 해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신, 내 위에 쏟아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뭐라고? The love of Jesus. 해봐. Love of Jesus.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뭐야? The cross of Jesus. 예수님이 받은 모욕은 뭐야? 모욕. The 모욕 of Jesus. 안 돼, 뭐라고? The 모욕 of Jesus. 예수님이 마킹하지 않으니까, 그죠? Humiliation. 해보자. Humiliation. Humiliation. 다시 humiliation. 이게 모욕이면 예수님이 받은 모욕 뭐야? The humiliation of Jesus. 그래서 of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뭐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한 거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the cross of Jesus. 예수님이 주신 은혜 the grace of Jesus.
예수님이 주신 사랑, the love of Jesus. 내 위에 뭐야? 쏟아부으신 on me.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건 in me.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해볼까? God's plan 뭐야? In me. 해봐. God's plan in me.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로만 발견돼? 내가 예수를 믿을 때만 발견돼요. 내가 예수를 언제 믿어? 예수가 아름다워 보일 때요. 따라서 예수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 다시 시작. 예수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못한다. 십자가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지 못한다. 자, 우리 고등학교 때 왜 놀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왜 안 놀았어요? 안 놀으셨어요? 이런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잖아. 우리 고등학교 때 공부 왜 안 했어요? 공부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부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자, 공부하는 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뭐야? 다른 게 아름다워 보였지? 그치? 그래서 인생은 뭐야? 인생은 어떤 것을 아름답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야. 내가 아름다워. 자, 하나님은 아름다우셔? 안 아름다우셔? 아름다우셔. 근데 내 감정이, 하나님을 보는 내 감정이, 감정이 아름다움을 못 느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없는 거예요. 따라하자.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이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내가 따라갑니다. 자, 이런 거죠. 서울대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나요? 그죠? 뭘 받아야 돼? 반드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죠? 맞아요? 고통 맞잖아. 이 세상에는 십자가 없는 뭐예요? 영광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십자가 없는. 그래서 내가 영광스러운 걸 얻으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야 될까요? 고통스럽게 살고 있어야 돼. 따라하자. 영광스럽게 살고 싶으면 고통스럽게 살아야 한다. 고통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뭐야? 아름답게 보는 거야. 이걸 반대말 볼게. 서울대 안 가면 되거든요. 어떻게 그냥 편안하게 살면 돼. 그치? 편안하게 살면 뭐야? 편안하게 살려면 뭐가 아름답니? 편안하게 아름답지? 근데 편안하게 살면 편안한 게 아름다우면 뭐야? 그냥 맨날 게임하고 이러는 거지. 뭐냐? 지금 하고 이렇게? 자, 여기 여러분 오늘 왜 왔어요? 봤어, 그래. 뭘 봤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가 보여? 이 공부를 하면 뭐야? 아름다운 인생이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 그쵸? 그 느낌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항상 뭐냐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옵소서. 자, 따라, 첫 끝발은 안 끝발이고. 처음에 뭐야? 영광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물어볼 때 십자가를 영광으로 여겼다 합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첫날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영어가 되겠다. 이렇게 돼야 돼. 뭐가 되겠다. 선생님 딱 보여줘, 앞에서. 구멍난 손가락을 딱 보여줘야 돼. 야, 예수님이 주신 은혜 뭐라고? The grace of Jesus. 예수님이 주신 은혜 뭐야? The grace. 예수님이 주시는 디렉션 뭐야? 디렉션. The direction of Jesus. 시작. The direction of 예수님이 주시는 길. The way of Jesus.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 The truth of Jesus입니다. 그래서 of가 방법으로 쓸 때 뒤에 사람 나온 뭐라고? 그 사람이 뭐뭐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 사람이 뭐뭐한 것. 그죠? 그럼 이제 또 하나 질문을 할 수 있어. 자, 사람만 나에게 뭐뭐하게 만들지 않죠? 그죠? 물건도 나에게 뭐뭐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사람만 나에게 뭐뭐하게 만들어요? 아니죠. 물건도 나에게 뭐뭐하게 만들어.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뒤지게 맞았는데, 뒤지게 맞았는데, 그 맞은 계기로 공부를 하게 됐어. 그럼 그 사건이 뭐예요? 나의 인생을 변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변화가 뭐야? The change. 그죠? The change. 사건이 나를 만들었어. 할 때는 of를 쓰지 않습니다. of를 쓰면 뭐야? 그게 사건이, 이건 소속이 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나 뭐 쓰냐면, by를 써요. 해봐, by. by that incident. Yeah. change by that incident. 아니면 through를 써, through. 통하여. 해봐, through the incident. Yeah. 자, 보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믿음이 뭘 만들어요? 구원을 만들어요. 그죠? 은혜가 구원을 만들죠. 그죠?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이 영어로 뭡니까? salvation. 우리나라 사람들은 구원이 뭐라고 하면 다 이걸로 대답해요. salvation. 좋아, 좋아. salvation 괜찮아. 원래 근데 구원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conversion. 해볼까? conversion. 자, 벌써 어려운 단어 두 개 배웠어. humiliation, conversion. 그죠? 우리 레벨 떨어지는 수업 아니야? 우리 수업이 레벨, 쉽다 해도 레벨이 떨어지는 그런 수업 아니야? 레벨은 도테모 다카이 데스. 오케이? 도카이 다카스. 와카리 마스가. 네, 해서. 컨버전 데스. 네, 컨버전. 컨버전은
컨버전. 사투리 다 쓰면서 해야 돼. 자, 컨버전 뭐야? 믿음으로 받는, 이 컨버전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으로 받는, 영접, 영접. 변하는 거. 전도 돼가지고 변하는 거 뭐라 그래? 컨버전. 한국말 다 까먹으신 거죠? 역시 이제는 우리가 액자는 영어로 액자. This is 액자. 좋아, 좋아. 자, 컨버전. 전도되는 거. 내가 새롭게 믿는 거. 그래서 새로 입장한 사람 영어로 뭐냐면 converter, convert. 해봐, convert. 개종된 사람 영어로 뭐라고? convert. 새교인. 새교인 아닌데 뭐라고 하지? 새신자. 새신자 영어로 a convert. 해봐, a convert. a convert. 그죠? 이거 여기서 뭐가 나오지? 알죠? convertible. convertible 알죠? convertible. 그러니까 오픈카. 오픈카 아니야? 오픈카는 트럭이야, 트럭. 오픈카. 트럭이, 트럭 오픈돼 있잖아요? 안 웃긴가요? 이건 웃긴데?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convertible, convertible. 그래서 변화된 사람 종교를 바꿨다라는 뜻입니다. convert가. So conversion 해봐. conversion by faith. conversion by faith. 자, 누굴 믿었니? 예수를 믿는 행위를 했지. in Jesus. 해봐. conversion by faith in Jesus. 예수를 믿는 것이 뭐야?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물이 될 때는, 사물이 나를 뭐뭐하게 만들 때는 by를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은 뭐라고 그래? 의하여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뭐라고? 의하여. 됐습니다. 또 하나 할게. 되게 많은 거 할 거야. 자, conversion by faith야. 뭐라고? conversion, salvation by faith. 해봐. salvation by faith. 자, 성경의 구원은 뭐로만 이루어진대? 믿음으로만. 믿음 뭐라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 그래서 믿음이 생기려면 뭐가 해야 돼요? 내적인 눈이 열려야 돼. 그죠? 내적인 눈이.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름답게 보일 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악하게 보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오늘은 똑같은 상황이 줍니다. 마귀는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을 볼 수 있는 게 뭐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뭐냐?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보이는 뒤에 세력이 뭔지를 볼 수 있는 거야. 그걸 뭘로 봅니까? 믿음. 말씀으로 보는 거죠. 말씀의 근거가 그렇게 보여요. 그 영안을 뜬다고 하는 거야? 영안, 이거 아니야. 영안 막 주인공 그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니까 아니니까 이거 아니야.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오늘 상황에서 뒤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요. 아멘? 자, 계속 갑니다. 성경 공부인지 영어 공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 conversion by, 진짜 conversion by faith. 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되게 많이 쓰는 건데, with야. 뭐라고? with야. with. with는 가지고 함께 다 쓸 수 있어요. 자, 딸들을 가진 엄마 뭐야? a mother. a mother. 그치, 뭐 쓰면 돼? 그렇지, with two daughters. 그치. 딸들을 가진 엄마 뭐야? a mother with, 그러시네. 딸 둘 가시네. 거기 딸 둘이시죠? 어, a mother, 이거 이런 걸 영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발. spirit foot. a mother with two daughters. 해봐. a mother with two daughters. 자, 부자는 영어로 뭐지? 부자는 영어로? rich man. 어떻게 할 수 있어? 부자. 돈 많이 가진 남자 뭐야? a man with a lot of money. 해봐. a lot of. 자, 제가 오늘 되게 유용한 거 알려줄게요. 자, a lot of 대신 쓰는 거야. 해볼까? Great? Great number of. 아, 그쵸. Great. 양에는 amount를 씁니다. A great, 해봐. A great amount of. A great amount. 여기다 하나 더 하실게. 여기다가 해봐. On. Exorbitant. 오늘 수업 태도 좋으니까. Exorbitant. 해봐. Exorbitant. Exorbitant. 이거 인가? 네. Exorbitant. 해봐. Exorbitant. Exorbitant. 억수로 많은 이란 뜻이에요. 억수로 많은. 영어로 뭐라? Exorbitant amount of. 이름 있어 보여. 해봐. Exorbitant amount of. 시작. Exorbitant amount of money. 해봐. Exorbitant amount of money. 돈 많은 남자가 뭐라고? A man with a lot of, an exorbitant amount of money. 시작. A man with an exorbitant amount, 익숙하잖아. Exorbitant amount of money. 아니면 great amount of money. 해봐. Great amount of money. A man with a great, 자, 맨날 a lot of로만 쓰면 약간 전라도식이니까. A man with a great amount of money. 시작. A man with great amount of money. 그죠? 돈 많은 남자 뭐라고? A man with great amount. 자, 와이프가 많은 남자는 뭐야? A man with many wives, miserable. 그죠? 비참하지. 그지? 한 여자도 뭐야? 다루기 힘든데. 너무 많으면 힘들어. 그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부 일처제를 주신 거예요. 여자는 너무 많으면 힘들어. 한 사람 들이면 세 사람은 막 네 사람만 힘들어져. 그래서 with도 있습니다. 자, with가 뭐라고? 함께 가지고 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자, 가봅시다. 올바른 목적을 가진 해봐. A man with a right purpose 해봐. 올바른 목적을 가진 뭐라? A man with a right purpose. 이렇게 쓰면 되겠지, right?
purpose. 진짜 많이 쓸 수 있어. 자, 모자를 쓰고 있는 남자 뭐예요? A man? 그치, with a hat. With a hat. With a hat. 모자를 어디다 썼나 보니까 그의 어깨에 썼어. 뭐예요, 그러면? On his. 붙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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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his shoulder. On his shoulder. 자, 허리가 영어로 뭐예요, 허리가? Waist죠. 어, 우리 침례 요한은, 침례 요한은 fashionable. Gucci, Gucci 가죽 벨트, around. Gucci 가죽 벨트 맨써, 그죠? Gucci 가죽 벨트, around his waist. Around his waist. 주변에 둘러매죠? 자, 구찌 가죽 벨트를 메고 있던 침례 요한이야. 그죠? John. 그러니까 John with the 가죽 벨트 뭐야? Leather belt. 해봐. Leather belt. Leather belt. John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시작. John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자, 시작 다시. John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야. 그죠? 그 다음에 뭐도 먹었어? 석청 드셨어. 석청. 아주 그냥 건강 관리 잘하셨어요. And wild honey. 석청 영어로 뭐라고? Wild honey. 자, 드셨다 쉽게 갑니다. For food. For food 해봐. For food. 이게 뭐야? 음식을 위하여. For food. For food. 자, 얼마나 쉬워요. 그죠? 드셨다를 뭘로 표현했어? 음식을 먹으려고. 그죠? For food. For food. 그죠? 뭐였어? 가죽 벨트를 메고 석청을 음식으로 드셨어. 영어로 뭐래? John with a leather belt around his waist and wild honey for food이야. 지금 이것만 계속 할 거야, 우리. 일단 뭐부터 한다고? 전치사 명사로 내가 할 수 있는 쉬운 영어 표현을 먼저 연습하고 들어가야 돼요. 오케이? 자, 우리나라 한국교육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돼서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전치사 명사를 써요, 안 써요? 아예 안 쓰거든. 아주 쉬운 영어부터 배웠어야 돼. 너 너무 어려운 humiliation부터 먼저 배우셔가지고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 원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아예 대답 못하게 안 어려워요 쉬워요? 이렇게 물어봐요. 둘 중에 하나 빨리 대답해. 이 수업은 안 어려워 쉬워.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어부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부가 나오면 어부 다음에 사람 나오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뭐 한 거야. 그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해봐.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The love of Jesus. 나의 죄를 위하여. For my sins. 그쵸? 다시 가봐.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The love of Jesus. 다 이거 보는 거야? 예수님 베푸신 사랑이야? 예수님 베푸신 사랑 시작. The love of Jesus. 시작. 십자가에 달려서. On the cross. On the cross. 다시 갑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 The love of Jesus. 십자가에 달려서. On the cross. 나의 죄를 위하여.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한국말로 바꿀 때. 예수님이 찰리가 지은 죄를 위하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베푸신 그 사랑. 이거 할 수 있죠. 다시 갑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이야. 뭐라고? The love of Jesus. 십자가에 달리셨어. On the cross. 나의 죄를 위하여? For my sins. 그렇지. 다시 갈게. 근데 이제 이런 거야. 어부가 기본으로 가죠. 기본으로 가면 어부가 무슨 뜻도 있어? 의. 그렇죠. 다 해볼까? The gates. The gates. Gates. 자, gates가 뭐야? 문이야. 문. 문인데 어디에 속한 문? 지옥에 속한 문이야. 뭐야? Gates of hell. 그죠? 그 다음에 gates 해볼게. 문이야. 문. 문이죠? 어디에 속한 문이야? Heaven. 천국에 속한 문이야.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뭐냐면 Gates of Hell이야. 해봐. Gates of Hell. 자, 음부의 권세가 영어로 뭐라고? The Gates. 뭐가? 지옥의 문들이 뭐라고? 천국의 열쇠를 준대. 해봐. A key. 천국으로 들어간 열쇠야? A key. 목적이 뭐였어? Four, 그죠? 목적은 four. 방향이면? Two. 여기서는 two입니다. 방향. 우린 다 천국 간가? 가요. 우리에게 천국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Automatically, you go to heaven, okay?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가. 그냥, a key to the gates of heaven이야. 자, 하나님 우리한테 뭘 준대요? 천국 열쇠를 받았어? 자, 천국 열쇠예요. 어디 가는 열쇠를? The gates of heaven이야. 그럼 뭐가 우리를 감당 못 한다고? Gates of Hell이 감당을 못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 가는 열쇠를 줬어. 자, 천국의 열쇠가 뭡니까? 원래 열쇠들이에요. 키스야. 그죠? 이 키스는 어디서 나온 거지? 더 키에서 나오는 거야. 그죠? 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더 웨이라고 그래. 그럼 천국 가는 열쇠는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나한테 모든 말씀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쇠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천국의 문이 열려. 내가 예수를 따라가면 뭐가 열려? 천국의 문이 열려. 그럼 마귀가 문 열고 막 나오잖아요.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천국 군대하고 마귀 군대 싸우잖아요. 누가 이겨?
천국 내 이름이 어디서 예수 믿으란 얘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감당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닌 다른 걸 믿는 걸 빨리 버리란 얘기입니다. 아멘. 자, 갑시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교회 앞에서 데모하는 사람 본 적 있어 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 있어요? 봤어요?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막 데모하면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손해 봤다 막 그런 얘기 봤어요? 봤어 그런 사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막 예수님 만남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 잘 믿었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막 어디가 교회 앞에서 내가 속았다 하는 사람 봤어 못 봤어? 신천지는 진짜 많거든요. 우리 이 하나님과 한 분들 믿으시다가 앞에서 막 대모하는 분 있죠? 근데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사람. 예수님 뭐야?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잖아? 그럼 어떻게? 항상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세상을 믿으면 응답 잘해줘, 안 해줘? 안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뭐가 열려? Gates of Heaven 열립니다. 키 받으셨죠? 다? You got the key? You got the key, right? 다 키 잘 갖고 계시죠? 자, 한번 산책을 어디 있는지. 키 갖고 가는 여러분들께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 갑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자,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4야, 4. 자, 모임이야, 모임. 해봐, 모임. A gathering. 모임 영어로 뭐라고? A gathering. 해봐, a gathering. A gathering. 다른 말로 뭐라고 돼? 모임을? A meeting. 해봐, a meeting. A meeting, a gathering. 자, gathering도 되고, meeting도 됩니다. 자, 모였어. 뭐를 위해서 뭐냐면, 은사 받기 위해서 모였어. 목적이 뭐지? For 은사 받기 위해서 모인 모임이 해봐 gathering for spiritual gifts. 자 이거 뭐라고? Gathering for spiritual gift. 이거 뭐라고? Gathering for spiritual gift. 자 그림 보고 갑니다. 그림. 자 예수님이 주신 사람 뭐야? The love of Jesus. 나의 죄를 위하여. For my sin. 십자가에 달렸어?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천국으로 가는 문이야. 천국의 문이 뭐라? 천국에 속한 문. The gates of heaven. 지옥에 속한 문. The gates of hell. 자 열쇠는 뭐라고? A key. 자 집회를 집회 뭐라고? Gathering 해봐 There's a gathering. There's a gathering 은사 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은사 받기 위해서 모인 집회 이게 은사 받기 위해서 모인 집회예요 영어 따라하자 영어도 은사다. 은사다 gift 오케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어도 은사예요 은사 받기 바랍니다 네. This is a gathering for a spiritual gift 여기서 영어만 받지 않고 믿음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이 생긴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그죠? 영어 공부하다가 은혜 받고 그지? 영어 공부하다가 콜링 받고 영어 공부하다가 능력 받고 영어 공부하다가 직업 생기고 영어 공부하다가 앞으로 가는 거야 왜? 믿음으로 하니까 아멘? 자 이렇게 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다고 믿으셔야 돼요 자 다시 갑니다 A gathering for spiritual gifts 해봐 There's a gathering There's a big gathering There's a small gathering There's a medium size gathering 자 해봐 big small, medium size. 다시 시작. big, small, medium. 자, 내가 medium spelling 몰라. 자, medium sized. Okay, medium size. medium size gathering. 다시 시작. 이거 big gathering, small gathering, medium size gathering. A big gathering. Okay, there's a big gathering. 은사 받기 위해서 모이셨네. For spiritual gifts. 다시 갑니다. A friend이야. 친구인데 뭐냐면, 영적 은사가 많은 친구야. 자, 많은 뭐라 많은? 가진 거. With, a man with, a man with, many spiritual gifts. 해봐, many spiritual gifts. 자, 얘 누구라고? A man. 그림도 잘 그리네, 그지? 그림도 잘 그려, 돈도 잘 벌어, 노래도 잘 불러, 챙겨, 성격도 좋아, 얼굴은 못생겨서 다 주면 안 돼, 그죠? 하나 빼야 돼. 대충 보니까 키가 좀 작더라고, 이런 사람들은. 키가 좀 작아요. 예, 키 크면 안 와, 교회. 그러니까 좀 키가 작고, 얼굴도 좀 못생기게 해서, 내 얼굴을 잘생기게 하신, 않으신 이유는 뭐야? 예수 믿으라고, 키 작, 다리 하나 잘라서 그럴 수도 있어. 자, 자 다시 갑니다. My friend with. Many spiritual gifts. 자, 많은 은사를 가진 친구야. 다시 시작. My friend with many spiritual gifts. 갔다. Went to a gathering for spiritual gifts. 할 수 있죠? 문장 만들 수 있단 말이야, 이게. 자, 이게 돼야지 문장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안 되면 문장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갑니다. 시작. 이 사람 누구라고? My friend with many spiritual gifts. 시작. My friend with many spiritual gifts. 이거는 뭐야? Gathering for spiritual gifts.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게 했어.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시작.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보혈이 했다고. 보혈이 뭐라고? By the blood. 해봐. By the blood. 예수님의 보혈이 날 뭐였어? 구원시켰어. 해봐. Salvation. Conversio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시작. Conversio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자, 못 갈고 시작. Conversio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시작. Conversion. 자, 이것이 구원이다. 뭐야? This is salvation. This is salvation. 자, 나는 구원을 가졌다. 해봐. I have salvation. I have salvation. 시작. I got salvation. 시작. I got salvation. I got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시작.
I got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여기까지 딱 깔고 해요. 아, 모른다니까 그냥 그 얘기만 해. I got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그 말하지 마. 몰라. Hello, hi. I got salvatio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Thank you. This is a gathering for spiritual gifts. I am the man with many spiritual gifts. 영어 정말 잘하는 거 같잖아. 그죠? 이렇게만 하니까 뭐 꼭 이상한 게 있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아, 이 죽이려면 고독을 어떻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따라 쉽게. 영어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오케이? 쉽게. 이렇게 쉽게 하셔야 돼요. 막 어렵게 쓰면 안 돼. 영작이 어렵게 되면 안 되는 거야. 딱 쉽게. 자, 다시 말해. This is my friend. This is my friend. With many spiritual gifts. 자, 돈 많은 여자야. 뭐 시작. This is my friend. 돈 많은. With a lot of money. A great amount of money. 자, 어떻게 영적 은사가 풍성한 사람하고, 그지? 아, 오늘 아침에 보다 보니까, 말씀 보다 그런 애들하고, 10억 주면 교회 안 갈래? 그래 물어봤더니, 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어. 그렇지. 예수님 그 사람한테 몇 억짜리야? 10억짜리래. 그지? 어. 제가 연봉, 아니 뭐야, 한 달에 월급 10만원 더 준다고 서울로 직장 가는 애 봤어요, 제가. 우리 저희 교회 다니다가, 한 달에 월급 10만원 준다고 서울로 직장 가더라고요. 근데 걔한테 깜짝 놀라서, 너는 예수님 10만원짜리냐? 라고 하려다가 말았거든요. 지금 같은 해. 옛날에는 성질이 안 좋았어요. 성격이 너무 안 좋아서 옛날에는 얘기 안 해줬어, 그런 거. 뛰잖아? 그래. 지금 얘기해, 지금. 야. 예수님 너한테 10만원짜리냐? 아, 이렇게. 예수님 나이가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가치로 매길 수 없죠.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도. 내가 모든 것을 얻은 거지만. 예수님을 버리면. 다른 것을 다 얻어도.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잘 알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이야. 아까 인은 뭐랬지? 인은 두 가지 뜻이 됐습니다. 인은 무슨 뜻이 됐어? 행동. 행동이야, 행동. 자, 행동인데, 봐. 슬픔에 잠긴. 행동 맞아? 슬픔에 잠긴. 슬픔이 영어로 뭐지? 좋아요. sadness. 어떻게 한번 보시면 돼. 예수님. 슬픔에 잠긴 예수님이야. Jesus in sadness. 이걸 어려운 말로 정신적 고통을 이렇게 합니다. agony 해봐. agony. agony야. agony. in agony. 그죠? 정신적 고통이야. 육체와 정신적 고통이 함께 오면 그걸 agony라고 그래. 그죠? 육체와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던 예수님. 영어로 뭐라고? Jesus in agony. 얼마나 쉬워. 육체와 정신적 고통에 뭐야? 시달리고 계셨던 예수님 뭐라고? in agony. 자, 우울증에 시달린 뭐야? in depression. 기쁨에 충만한 뭐야? in happiness. 자, 감정 상태에 있는 걸 뭐로 표현하면 된다? in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야? 그거를 뭘로 표현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갑니다. 나 오늘 너무 기뻐, 뭐야? I'm so happy 해도 되고, 뭐야? I am the man in happiness. 시작. I am the man. 느낌 확 다르죠? I'm so happy. I'm the man in happiness. 어때? 느낌 확 다르지, 그죠? 이런 거 어때? I am the man of happiness. 나는 뭐야? 행복에 속한 사람. I am the man of heaven. 내가 바로 그 사람이 했거든. I am the man. 해봐. 시작. I am the man. 자, 우리는 어맨 아니야. 우리 다 더맨이에요. 오케이. 나 해봐. I am the man. 자, 왜 그러냐면, 자, 어제 공부한 걸로 하나 아주 기가 막힌 영작을 해드릴게요. 봐봐요. There is no other. 그죠? 해봐. There is no other. Above me. But Jesus. 예수님 외에는 내 여기 빼먹었어. 원인데 원 빼먹은 하는 거야. 예수님 외에는 내 위에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아멘? 네, 네. 해봐. There's no other above me. Above. But Jesus. 이게 제외하고야. 예수님 제외. 내 위에 예수님 말고는 없어. 아무도. 아멘? There's no other. 오케이. 시작. There's no other above me but Jesus. 그 다음에 There's no other below me. 여기다가 이걸 넣어야 돼. But Satan. 마귀 이외에 내 밑에 아무도 없어. 아멘? 사람은 뭐예요? 내 밑에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옆에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아멘? 다 옆에 있어요. 해봐, 시작. There's no other above me but Jesus. There's no other below me but Satan. 그러니까, 따라하자. 마귀는 발부라고 주신 것이다. 오케이? 발부. 이런 마귀 싫어해, 나. 마귀 다 싫어해. 저는 원래 예수님 영접한 순간부터 제 이름을 이걸 썼어요. 빨간색으로. 저 이름 항상 빨간색으로 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재수 따로 잖아. 빨간색으로 쓰면 그 일부 써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그치? 해봐. There's no other above me but Jesus.
There's no other below me but Satan. Okay? 그러니까 사람을 아래 두지 마시고 사람을 위에 두지 마십시오. 그죠?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만. 아래는 누구밖에 없어? 마귀밖에 없습니다. 자, 기가 막힌 영작이죠? 자, 다시 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on the cross죠? 그리고 말고, 그거 말고 십자가에서야. 십자가에서라는 주소를 말할 때는 at the cross를 써요. 해봐, at the cross. 그냥 여기서, 이 점에서. 해봐,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계신 예수님은 Jesus in agony at the cross. 그 다음에 on이 있습니다, on. on은 계속 이랬죠? 따라하자, on and on. 계속 영어는 뭐야? On and on. 계속 영어는 뭐야? On and on. 할게요. From Monday on. 월요일부터 계속 뭐라고 영어로? From Monday on. on이 뭐야? 계속이에요. 자, 붙어있으려면 계속 붙어있어야 돼, 안 돼? 부착이잖아, 부착. 부착이니까 계속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계속 붙어있죠? 그래서 on이야, on. 자, 성령의 불타는 교회. 뭐라고? 성령의 불타는 교회. The church on fire. 해봐, church on fire. 텍사스 사투리예요. Fire. Church on fire. 해봐. Church on fire. Church on fire. 그래서 성령에 불타는 교회 두 개 있어. Church on fire는 뭡니까? 이거는 성령에 불타는 교회야. 그리고 Church on fire는 진짜 불타는 교회야. 아시겠어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 이렇게 말해야 돼. On fire. On fire는 진짜 불타는 교회야. 해봐. This is church. On a fire. 그치, 우리는 뭐야? Church on fire. 그래서 I want you to be the church on fire. Okay? 우리 모두가 뭐예요? 성령에 불타는 교회. 어떤 거죠? 하나님으로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불타는 교회. 내가 이번에 하나님으로 해봐야겠다. 내가 믿음으로 다 된다. 라는 생각에 불타는 교회. 그게 믿어지고, 그게 보여지고, 기도하면 그 계획까지도 다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작은 승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어부터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며 믿음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되게 하시고 계획되게 하시고 내가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다리를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고친 데를 치유하여 주시고 눈먼자가 눈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면으로 목도하여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in Jesus' name we pray. Amen. 수고하셨습니다. 네.